안녕하세요, 페스트. 오늘은 블라이미 팀과 그리고 코리안 보이즈 팀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하나뿐인 엽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최초로 도전하는 거지 않을까 합니다. 예예. 네, 그럼 블라이미 팀과 코리안 보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먹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럼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고춧가루인데. 그럼 매운 엽떡 만들기, 동남아시아 엽떡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재료, 딴딴딴딴딴딴 산더미 같은 치즈와 납작한 오뎅,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떡, 감동란, 다양한 인도네시아 재료들, 그리고 총댄니. 아, 근데 매운 거 먹을 때 어묵이 네. 진짜 매운데, 그쵸? 맞아, 맞아. 그쵸. 떡보다 어묵이 더 매운데,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어묵을 많이 넣어? 아, 찍찍척한 거예요. 칼집을 좀 넣어봤어요. 네. 문어로 갈까요? 문어, 주말이 추가요. 네. 쭈꾸미 좋아하시면 쭈꾸미도 가는데. 네. 소스 새싹들. 계란은 나중에 예. 다 졸은 다음에 국물이 예. 좀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 국물이 그쵸? 좀 많네요. 고추장도 조금 넣었습니다.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한 번이 칠리 소스. 달콤하면서 맵게 한번 들어갈까요? 네네. 그럼 제가 이걸 한 두 바퀴 반 정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맵지 않아서 네. 많이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우, 달콤해라. 이렇게 아예 네. 될 것 같아요. 맵지 않았어요. 이제 오뎅 집어넣어요. 예, 오뎅 투하 들어가겠습니다. 오뎅. 이야, 오뎅 정말 인기 좋은데요. 네. 소세지도 왕창. 국내산 소세지입니다. 감동란도. 어우, 감동해요. 오, 진짜 먹음직스러워. 그렇네요. 아, 매워요? 오, 진짜 맛있어. 저는 매운 걸 싫어해서. 아, 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와, 저거 주세요. 캡사이신을 가루로 만들었다면 이게 아닐까 한다는 이 본체베? 본 이제 본짜베라고. 본짜베 고춧가루를 넣어볼게요. 예. 일단은 적당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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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미안해요. 죄송해요. 좀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스냅이 한번 꺾으셨어요 이게. 털어주셨어요. 이제 치즈를 데워서 뿌리도록 할게요. 짜잔, 치즈를 다 데웠습니다. 어, 치즈 냄새. 와, 이게 엄청나네요. 많이 칼로리예요. 이게 약간 떡 같은 느낌이네요. 떡. 인절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절미. 진짜 맛있겠다. 진짜로. 와. 그럼 이거를 조금. 와, 비주얼이. 이야. 그러면 제가 한 판에서. 인도네시아 매운 과자 레벨 10짜리를 토핑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비주얼은 근데 진짜 바삭바삭해요. 또 이 과자가 어이구 미안해라. 어, 죄송해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최초 엽떡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시식단 분들에게 예, 가져가 예. 드릴게요. 예. 와, 비주얼. 보세요. 왜 거기 계세요? 오시다니까요. 아, 냄새만. 야, 이게 치즈가. 이야. 아,
아, 제대로네. 되게 그거 얼마나 맛있게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맵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요리해주신 두 분께. 진짜 아, 맛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어떠세요? 맛있게 맵죠? 맛있게 맵죠? 너무 맛있는데? 진짜 오, 정말 맛있게 매운데요? 아, 두 분 요리 인정합니다. 네. 진짜 진짜 요리 잘하신다. 그냥 맛있어요 그냥. 루리님이 그 솜씨가 좋으시네. 진짜 주꾸미 여깄다 주꾸미.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주꾸미 이거 몰랐는데 이게 해물 떡볶이였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나는 근데 떡볶이에서 이렇게 치즈를 많이 넣은 건 처음이야. 진짜 진짜 맛있어. 레알 밥도둑? 인정? 인정. 어 잠깐만 나 고춧가루 씹은 거 그 아까 과자 넣으신 거 있잖아요. 과자. 예, 과자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아 그걸 먹은 거구나. 바삭바삭해요. 아 이 고춧가루를 넣으신? 고춧가루 같네. 고추. 식감이 약간 그죠? 네. 이 과자 진짜 고춧가루 맛 아니야? 과자? 약간 매우신가 봐요 지금. 이 과자 진짜 매운데? 왔어 왔어 왔어. 아, 만났어요. 벌써 오셨어요? 상봉했네요. 1단계인데 지금? 그럼 안 되는데.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괜찮죠? 네 너무 맛있어요. 이 과자도? 그래서 뭐. 나 팔면 진짜 사 먹을 것 같아 이거. 약간 가수평가 가수평가 매운 거를 좀 많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네네. 아이고 좋다. 네, 전 한 네 다여섯 번 뿌렸습니다. 스님 앞에 보통 저런 데 잘 되나요? 이게 모종 씹는 느낌이네요. 모종. 어이 뭐 미안해라. 와 이거 매울 것 같은데? 매울 것 같은데? 어우 레알 밥도둑? 맛있어 맛있어. 예. 밥 주세요 밥. 너무 맛있어. 어 기쁘네요. 맛있게 드시니까 야, 어 만드는 진짜. 사람으로서 너무 기뻐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마법의 소스를 사오셨네. 화끈화끈하네 또. 이게 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 아. 그런 매움이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매워. 매워지는 오늘 첫 동남아시아식 엽떡을 먹어본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저는 일단 너무 맛있어서 한 끼 굉장히 든든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 근데 평소에 그냥 먹는 정도의 맵기. 동남아 음식 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이 나요. 이 떡볶이에서. 맞아요. 되게 이색적인 맛이 난 떡볶이 같았어요. 그쵸 그쵸. 맛있게 맵죠? 아~ 오늘의 한 줄 평가 1, 2, 3 맛있게 맵죠? 네. 아 정말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운 것 같다. 네. 발랄하고 좋은데요 이거? 햇반 없나 햇반? 진짜. 밥 볶아도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맛있죠. 맛있죠. 아 한국 고추랑 좀 다르다. 그게 약간 과자 맛인 것 같아요. 저는 고춧가루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고춧가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자는 써. 맛있다. 과자 써? 과자로 되게 쓰던데. 오 이거 가끔 만들어 먹고 싶어요. 네 만들어 주세요. 근데 고추를 한국에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안녕!